등부터 시작해서 한림예술고등학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생활음악과를 재학하다가 지금의 멤버를 만나게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디코이라는 이름으로 서있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키보드 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코이에서 키보드와 보컬을 맡고 있는 리더 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습생 생활과 데뷔쇼에 들어가서 데뷔가 무산되는 경험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음악을 해오던 도중 지금의 멤버 친구들을 만나고 이 롤링홀이라는 좋은 회사를 만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디코이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컬 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코이에서 메인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19살 때까지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서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던 도중 이제 졸업 공연을 하던 와중에 멤버들에게 눈에 띄어서 이제 디코이의 메인 보컬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베이스 원신입니다. 저는 추계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음악을 계속 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밴드에 좀 관심이 많아서 건반이랑 피아노랑 기타를 제가 따로 배우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좋은 기회로 지금의 팀원들을 만나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기타 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코이에서 리드 기타를 치고 있는 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이 친구들과는 다르게 원래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공부를 하던 공학도였고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해서 인디밴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 회사를 만나고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들 앞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뭐 기자님들.